얘를 여러분들 왜 불렀냐면 과연 이게 컨셉인가 아니면은 진짜인가. NBA의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 한정판 말하고 있어. 너무 좋아. 뭐라고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 방송과 다르다. 아, 나 근데 습관적으로 자꾸 이러고 있다니까. 맨날 딱 걸렸네. 정상이잖아. 이노라가 무슨 방송했어? 신입역품 소개합니다. 그거하고 유튜브에 올라갔겠네. 유튜브에 뭐라? 미친 또라이. 아, 김인호 미친 또라이 검색하면 너 나와? 알았어, 볼게. 어, 보자 보자. 신입역 미또님 친구 추천해줘가지고. 잠깐만. 쉬. 어이없네. 나한테도 이렇게 해. 아, 근데 사연이 있어요. 5년 전부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실제로 봐서 심장이 떨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김인호는 5년 전부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여자인 척을 했고, 나는 너무 편해서 원래 있는 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인호가 잘생겨서 내가 잘생겼어. 김인호 왜? 잘생겼으니까. 왜 나는 못생겼는데? 못생기지. 아, 어? 왜? 김인호 잘생겼잖아. 아니, 김인호. 아, 근데 왜 내가 김인호보다 못생겼는데? 아니, 어? 아니, 왜 이유를 말해봐. 아니, 이 목걸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네. 알았어, 넘어갈게. 자, 그것도 한번 볼까? 부르면서 할게요, 그때. 다요. 너 이거 김인호 방송에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나중에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잘한다고. 니네 시청자부터 쳐내. 분명 이거 듣고 니네 시청자들이 잘한다 그랬어? 네. 좋아했어? 네. 쳐내. 걔들부터 갈고 시작해. 잘한다니까 진짜 잘한 줄 알고 하잖아요. 하지만 소중한 아이들인데. 방송을 3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여기서 결단 내려야 돼. 너 이거 하다가 갑자기 또 김인호랑 합방하면 또 저렇게 할 거야? 아니요. 내가 아무리 재밌게 만들어도 또 이 영상 본 사람들한테 깬단 말이야. 어, 이거 너한테 안 좋아. 컨셉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들. 나도 그리고 컨셉이야. 방송할 때는 자기만의 컨셉이 있는 거야. 발라드요? 어, 발라드 불러. 봐줄 거야. 잘해. 야, 이미지 셋이나 한번 가자. 여러분들, 컨셉 얘기 이제 그만. 지금부터 컨셉 얘기 한번 강퇴합니다. 일로 와봐.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사람이 방송하다 보면 변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도 진짜 못됐지. 어떻게 보면 컨셉에 맞춰서 너는 준비해서 나간 거잖아. 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변하는. 아, 여러분들 진짜 못됐다. 진짜 뭐 이거 저러. 괜찮아, 싹 울어. 진짜 방송하다가 힘들었을 때 언제 좀 힘들었어? 많이 없었는데요. 어, 더 울어, 더 울어, 더 울어. 네? 많이 없었어? 아니, 저 일부러 우는 거 아닌데. 아, 그러니까 너 오열해버려. 무슨 상황이에요? 더 울어, 펑펑 울어. 음악 깔아줄게, 음악 깔아줄게, 도와줄게. 왜? 많이 울어. 울면 좋은 거예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음악, 슬픈 거 하나 깔아줄게. 아이, 일부러 울려, 눈물. 다 울었어? 울으면 시원한 거야. 야, 근데 너 우니까 이쁘다. 자주 울려야지. 왜? 코 좀 풀게요. 너 풀었어? 네. 그거 가져가지 마. 경매 올려야 돼. 비염색은 그건 못 올리겠다. 가져가라. 그건 가져가. 너 저건 못 팔겠어요. 양심 때문에. 다 줄 거야. 렛츠고. 또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열어가는 너를 보면 느낄 수 있어서 매력 발사. 잘했어요? 잘했어. 울고 나니까 딱 좋다. 좀 내려갔네. 웃으니까 좋네. 술이나 한잔 할까? 아니요.